안녕하세요. 김상구입니다. 오늘은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를 어떻게 촬영하는 겁니까? 파노라마를 촬영하려면 이 삼각대가 수평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대 위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가 없다면 파노라마를 찍어도 이렇게 기울어진 파노라마를 찍게 되죠. 그래서 수평기가 있는 삼각대를 쓰거나 이 위에 레벨러가 달려서 레벨러에서 수평을 잡아주거나 해야 됩니다. 상단 파노라마 여기에 수평을 잡아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부에 이 볼헤드 하부에 수평이 잡아져 있어야 이 파노라마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있는 수평이 잡아지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겁니다. 은하수 파노라마를 촬영하려면 일반적으로 렌즈는 16mm 이하의 광각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렇게 세로각도로 찍죠. 세로각도로 찍는 이유는 전경과 하늘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볼헤드를 사용해서 은하수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하수를 구도를 잡고 수평을 잘 잡고 난 다음에 30도 노광을 주고 촬영하고 나서 15mm인 경우에 약 35도 정도 움직이고 나서 사진 한 장을 또 찍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약 35도 정도 움직이고 나서 또 한 장을 찍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찍습니다. 약 8장 정도 찍으면 360도 파노라마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헤드에 바로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하는 경우는 노달 포인트를 설정하고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전경이 있으면 나중에 합성할 때 합성이 잘 안 됩니다.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전경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2m, 3m 범위 이내에 전경이 없어야 얘가 어느 정도 잘 붙습니다. 제일 완벽한 거는 한 50m 범위 내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노달 포인트 관계없이 이렇게 회전해서 찍어도 무방합니다. 파노라마를 찍을 때 한 장을 찍고요. 다음 장을 겹쳐 찍을 때 이 겹치는 율이 최소한 30%가 돼야 됩니다. 이 30%가 안 되면 나중에 합성을 할 때 합성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나중에 거기가 이빨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 30% 정도 겹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불안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촘촘하게 찍어도 무방합니다. 별사진 경우에는 여기서 30초 주고 여기서 쫙 돌아가지고 한 8장 찍어가지고 여기 오면은 38, 24, 240초가 지나간 다음이죠. 그러니까 뭐 인터벌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300초가 지나간 다음에 여기 와도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잘 붙여줍니다. 요즘에 파노라마 합성 소프트웨어가 워낙 좋아서 이 정도는 무리 없이 잘 붙여줍니다. 대략 가까이 있는 전경, 노달 포인트 때문에 잡아주지 못한 전경들이 안 붙는 게 문제인 것이지 별은 붙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노라마를 촬영했는데 잘 안 붙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잘 안 붙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출을 부족으로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출을 부족으로 찍으면 주변에 있는 별들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과 여기에 있는 경계선과 여기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별을 이 소프트웨어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밝게 찍어야 됩니다. 밝게 찍어야 이쪽에 있는 별하고 이쪽에 있는 별이 아 이 별이구나 라고 얘가 소프트웨어가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잘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성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라우에서 직접 합성하면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비네팅 때문에 주변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끼리 경계선에서 합성을 하려니까 이게 합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로 합성하지 마시고 그거를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JPG 또는 TIFF 파일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네팅을 없애줍니다. 렌즈 컬렉션을 하든지 비네팅을 없애주고 난 다음에 변환된 파일, JPG 파일로 합성을 하면 훨씬 합성이 잘 됩니다. 그리고 합성하고 합성 중간 사이에 거무튀튀한 경계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깨끗하고 보기 좋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노출을 충분히 줄 것, 그 다음에 비네팅을 없앤 JPG 파일로 합성할 것. 이러면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달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노달 포인트는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위치를 변화했을 때 이렇게 뭐냐면은 전보산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본 거랑 이렇게 본 거랑 멀리 있는 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면은요. 라이브 뷰를 보고 이렇게 돌리면은 주변에 있는 전경과 앞에 있는 전경과 뒤에 있는 전경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는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렌즈가 들어오는 경로에 축에 오른쪽으로 돌리고 회전을 시켜도 전경이 가까이 있는 전경이나 먼 데 있는 전경이나 위치가 변화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노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대물렌즈 중간에 있습니다. 대물렌즈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라이브 뷰나 이런 걸 보고서 노달 포인트의 위치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은데, 현재 파노라마 합성 소프트웨어들은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 대충만 맞춰도 잘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려면 이런 노달 플레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삼각대 수평을 잡아줍니다. 삼각대 수평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노달 플레이트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지금 이 모습은 노달 플레이트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이제 노달 플레이트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카메라는 여기 일정한 위치에 설정되어져 있으니까 렌즈의 길이나 종류에 따라서 노달 포인트 위치가 달라집니다. 노달 포인트는 대물 렌즈 중간쯤에 있다 그랬죠? 눈금이 60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60 정도에다가 이렇게 놓고 맞춰 놓고 이렇게 촬영하면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네, 그죠?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가까운 데나 먼 데나 이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얘가 회전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정교하게 맞출수록 좋지만 이렇게 대충만 맞춰도 요즘 소프트웨어는 좋아서 잘 합성을 합니다. 한 4~5m 떨어져 있는 전경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은 잘 합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30초 한 장 찍고 또 30초 한 장 찍고 또 30초 한 장 찍고 또 30초 한 장 찍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촬영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땅반 하늘반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은하수가 좀 높이 떠서 땅을 많이 넣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은하수를 좀 넣어야 돼 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이렇게 약간 노달 포인트가 어긋나긴 하지만 요즘 소프트웨어 성능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마찬가지로 얘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30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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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면 됩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촬영해도 됩니다. 16mm나 광각렌즈 이렇게 1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이렇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4mm나 이런 걸로 2단으로 촬영하거나 은하수가 높아가지고 16mm 2단으로 촬영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게 좀 한계 상황이 생깁니다.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는 요즘 소프트웨어 좋습니다. 그냥 대충 찍어도 지가 잘 합성을 해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경을 많이 놓고 한 바퀴 찍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찍었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레벨러 보고 대충 수평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찍습니다. 전경 조금 집어넣고 또 한 바퀴 쫙 찍습니다. 그래서 합성하면요 그냥 잘 붙습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 3단 촬영하고 싶은데 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더 내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 바퀴 쫙 촬영해 줍니다. 뭐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잘 붙여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삼각대 위에서 촬영하는 것은 고정 촬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점상이 아니라 모두 다 흘러있죠. 지저분한 파노라마 사진이 되죠.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 하면 지저분한 파노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 방법은요. 아스트로랩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스트로랩스를 사용하면 별을 점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랩스 우에서 파노라마를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아스트로랩스가 이렇게 우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레드가 있습니다. 보레드 우에 파노라마 플레이트를 설치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우에서 얘를 촬영하면은 별들이 모두 점상인 파노라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로랩스에 올려서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는 이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워를 켜고 약 10여초 정도 기다리면 얘가 자동으로 별 추적을 시작합니다. 단순 촬영 사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천천히 회전을 하게 되죠. 이 상태 우에서 얘를 돌려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촬영하면 모든 사진이 별을 추적하면서 찍었으니까 그 사진은 아주 점상이 됩니다. 아주 초롱초롱한 파노라마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보레드가 위에 카메라만 도는 그런 구조의 보레드를 있는데 그런 거를 사용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레드가 이 상단에 하단에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지만 상단에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그런 보레드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상단 보레드가 수평으로 있어야 얘가 수평으로 이렇게 360도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스트로랩스 우에서 파노라마를 촬영할 때도 역시 수평이 꼭 맞아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수평계를 보고 얘가 수평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평이 잘 맞은 파노라마를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정 촬영을 볼 때 보니까
그 고래들이 움직여서 2단이나 3단 촬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스트로렛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런 보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레들은 수평을 잡기 위해서 있는 보레들이기 때문에 이 보레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단이나 3단을 이 상태에서는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노달 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긴 각도 조절이 가능한 노달 플레이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노달 플레이트는 파노라마 AL120이라고 하는 플레이트인데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AL120 플레이트에 장착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촬영할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풀어서요. 최대한 내립니다. 이게 내려갈 수 있는 각도 전부인데요. 전경을 가능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한 바퀴 촬영합니다. 물론 30%씩 꼭꼭 겹쳐서 촬영해야 되고요. 셀프 타이머나 릴리즈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흔들리지 않게 촬영해야 됩니다. 여기 한 바퀴 촬영하고 나면은 라이브 뷰를 보고 적당하게 전경이 약 30% 정도 겹쳐지게 놓고 이렇게 찍습니다. 다시 이렇게 놓고 다시 똑같이 방향은 어느 방향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촬영합니다. 물론 아스트로랩스의 전원은 켜져 있습니다. 아스트로랩스는 지금 현재 항성시로 별 추적 속도로 추적하고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얘는 계속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을 촬영합니다. 3단은 거의 천정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정은 이렇게 뭐 회전해서 촬영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한 장 정도만 찍으면 됩니다. 어차피 다 커버하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촬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노달 포인트가 좀 어긋나 있어 보이죠? 여기 위치는 여기인데 얘는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맞춥니다. 뒤로 빼죠.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이 밑에 있는 하부 플레이트를 좀 더 긴 걸 장착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달 포인트를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삼각대에 고정해서 단순히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사진들은 아스트로랩스 우에서 파노라마를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별을 추적하면서 촬영한 사진들이죠.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